출자도는 대한민국 바다 낚시의 거장이고 메카고 낚시들이 아끼고 사랑하고 그러는 섬이라고 출자. 눈 덮인 출자도. 야, 내 인생 반세기 만에 이런 출자도는 처음이야. 반세기 만에 이제 출자도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엔 정말 최악이었어. 진짜 최악의 최악이었어. 악몽의 시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죽음에서 돌아온 자! 레브런트야! 시작부터 잘못됐어.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여왕이건 나발이건! 야, 여왕! 와, 순간 당시가 너무 괴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좀 무섭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 어복이 왔다! 드디어 시작됐다! 오, 왔다! 왔다! 왔어! 와! 저 뭐야? 크다, 크다, 크다! 와, 진짜 크다! 꿈의 육자! 야, 왔어, 왔어! 쭉쭉! 쭉쭉쭉! 쭉쭉쭉! 여러분, 안아주세요! 누가 왔어? 우와, 저 크다! 이게 뭐야? 와, 대박이다! 우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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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었다, 걸 누구야? 잠깐! 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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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셔보 만세! 이야! 저요? 엄청 좋죠? 위풍당당 출사표를 던진 이번 출조지는 낚시의 메카 추자도입니다. 추자도는 대한민국 바다 낚시의 그렇지 메카지. 지금 감성돔도 하고 감성돔 또 그걸 선상으로도 하고 선상 또 맛깔을 이용해서 뭐 학꽁치라든지 아 좋다. 네. 학꽁치 뭐 볼락이 여기. 만약에 잘 아 좋다. 학꽁치 뭐 볼락이 여기. 만약에 잘 물면 볼락까지. 저희가 이렇게 도시국을 찾아와 주셨는데 환영의 박수를 한번 보냅시다. 그래야지. 어려운 걸음이었다. 어려운 날이 장날이라고 이렇게 들어오는 날. 오늘의 게스트, 타고난 운동신경으로 감성돔 사냥에 나선 소유입니다. 그런데 두께가 이만하다니까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진짜 맛있어. 보통 다른 게스트 가도 이렇게 낚시를 많이 하나요? 당연하지. 원래 낚시만 해요. 낚시만 해요. 이렇게 매치 중간에 이렇게 처음이야. 대우해 주는 건 처음. 아 진짜로 처음이에요. 진짜로 처음이에요. 원래 종이가 있어 저거. 아니 시연이가 홍성이 형 처음 왔을 때 인간 짐이 왔다 했다니까요. 아, 네가 보기 좀 작잖아 혹시. 그럼 바로 자리가 뺏겨. 바로. 너 네가 막 잘 어울리잖아. 넌 다 싫어한다. 그래서 감성돔을 오늘 갯바위에서는 사자 사? 사자 이상 잡는 사람이 배치를 타는 거로. 이번 주 대상 어종은 겨울 바다 낚시의 제왕 감성충만 감성돔입니다. 지난 여수 감성돔 낚시에서 불매를 얻은 닭으로도 복수의 클날을 갈았군요. 사자 이상 잡는 사람이 배치를 타는 거로. 사자라고 하는 게 40cm잖아. 네네네. 몇 cm를 말하는 건지 알아요.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이 감성돔 사자는 기록 보유자는 나와. 40. 도시오브에서 42cm인가 그래. 내가 왕포에서 1회. 제가 배치 딸 거예요. 오늘. 쌤, 하얀 주자도는 처음이죠? 안색이 많아요. 55년 만에 처음.
30대에도 왔었고 그런데 정말 좋아. But if you want to go home.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앞으로 몇 번이나 들어온다. 한두 번이나 들어온다.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잖아. 갑자기 얘기해 놓아야지. 확실히 그 If I told you I loved you, would you run away? 형님, 만세기만해. 이제 투자도가 이렇게 됐습니다. 눈 덮인 투자도. 야, 야. 55년 만에 처음이야. 네. 내 인생 반세기만에 이런 투자도는 처음이야. 나라. Feels like we got a thousand miles to go, buddy. By any other name, you're still a rose. Nice to know we're on the same road. Pretty sure's the best we could. 재밌으니까 가슴이 확 뚫리는 것 같잖아요. 네. 스키장 것 같아요. 네. 낚시하러 왔는데. 이게 용평 같아, 용평. 네. 스키장 눈이랑 달라요. 이 눈이. 포송포송하네. 네. 한번 만져보세요, 형님. 한번 만져보세요, 형님. 그러면 우리가 그 밥 먹고 낚시하자. 밥 먹고 빨리 채비를 해서 나가야 됩니다, 형님. 다시 전에. 아, 진짜 쑥스러워. And now we're not. I wish you would tell me why. Wanna build a snowman? But we have to be a snowman. 안 돼. 안 된대. 앞에서 미끄러져. 피디님이 손짓하고 있어요. 여기를 좀 까야겠다. 여기 내가 보니까 여기서 미끌리는데. 에이씨. 좀 여기 좀 가야. 렛츠 고! 고! 괜찮아, 괜찮아. 됐어. 교통 정리했냐? 예. 도착했습니다. 다 왔습니다. 예. 여러분 옷을 갈아입고. 네, 한시에 뵙겠습니다. 자, 갑시다. 형님, 선의의 경쟁입니다. 알았어. 에? 파이팅 한번 하고. 파이팅 하라고, 춥더라도. 감성돔 오짜. 오짜, 아. 투자도 감성돔 오짜! 오짜! 날씨는 더럽다. 와, 어둡다. 어이, 아저씨가 운다. 와우. 어이, 와우. 파도도 좀 치네. 다 왔다, 다 왔어. 다 왔어? 조심. 우와, 갯바위 처음이야. 뛰어, 뛰어. 옆에 미끄럽습니다. 조심. 자, 한 번에 올라가시고. 야, 야. 잡아, 손 잡아야 돼, 손 잡아야 돼. 천천히 봐야 되니까. 오케이. 감사합니다. 야, 그 조심해라. 그 미끄러워. 네, 괜찮아. 올라가, 올라가. 야, 이건 뭐야? 밥상이잖아. 필요 없잖아. 밥도 안 해 먹는데. 그럼. 봐, 음식은 필요 없어. 음식은 필요 없대. 야, 물하고 커피라도 가져온대. 네, 갖고 갑니다. 지금 이렇게 눈 오는데 낚시하는 거 싫어해요? 손가락이 얼 것 같다.
여기 서시도 되지만 저기 서시도 되지 위험하잖아요. 저기 위험해. 두 분은 제가 볼 때 이쪽이 낫습니다. 가지 마. 장PD라 봐. 덕하영 자리 있잖아. 덕하영 자리. 네? 덕하영 자리가 포인트야. 아, 저를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기요? 어. 쑥 들어가시잖아.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있죠.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예, 네, 오늘은 무조건 잡아야 되거든. 아. 발이 싫어. 오늘 서유지 고기 낙도로 계속 도와줄 네. 우리 후배. 안녕하세요. 자, 제일 안전한 데서 낚시를 네. 하려니까 물게 되면 찌를 탁 보고 있어요. 네. 빨간 찌. 네. 쏙 들어가면 왔다 하는 거야. 아, 알겠습니다. 낚아야 돼. 파이팅. 4자. 아, 5자. 양말이 큰일 났네, 이거. 뭘 신지? 감성검 낚시는 크릴미끼와 잠수찌를 사용합니다. 캐스팅을 한 뒤 밑밥을 던지면 감성동 입질이 팍팍팍! 어때요? 참 쉽죠? 넘겨도 되겠습니까? 예. 아, 더 말하자, 파도. 장 PD, 제일 먼저 하셔. 동생들 하는 거 보고 말이야, 이런 게 없어요. 아, 바람이. 덕광님! 먼저 한 마리를 잡아주세요! 알았다. 노물주! 자, 딱 들고 있어. 너 제발. 딱 들고 있어. 이거 알파 하신 거예요? 알파 하신 거예요? 저 동영상 엄청 많이 봤어요. 저 줄 다 끊긴다, 위에. 제비 다시 해야 된다. 왜요? 다 끊어내고, 다 끊겼다, 바로. 아니 왜 트라이포드를 갖고 왔어요? 아 지난번에 계속 앉았다 누웠다 이런 내가 불편해가지고 이들을 커버할 수 있는 장비를 뭘까? 좀 다르지 않아? 어? 지난번하고 장비가? 연구 많이 했어. 양념갈비 재듯이 하는 느낌 같아요, 그죠? 너무 사사 이쪽에도 좀 뿌려라. 명령하는데요? 수자도 아버지 경계해요. 수자 내왔어요. 드론과 함께 고기 좀 주세요, 아버지. 저요! 경계해요! 물에 빠지라 추워요! 4자 감성도 오늘 잡을 수 있을까요? 왔어! 왔어! 어, 아! 누구? 아! 아, 덕화쌤?
야, 왜 이래? 형님, 이제 왔었어요? 아니. 잘 부탁해. 아, 바람. 잘 꼈죠? 아니에요? 바람이 날아가질 않네. 자, 다들 준비를 다 마쳤고 낚시를 시작하셨고 저도 자리를 빈자리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어? 어? 아! 오! 대박! 어? 소유. 바닥이죠. 바닥이요, 바닥. 감성놈이 감성놈은 못 낚을 정도로 힘들고 그런 상 아니에요. 뭐 앞으로 들어오지. 덕화님 이쪽 와요. 무시하셨어요.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에, 낚시 버렸다. 망했다. 한입 하세요. 아, 진짜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바람 많이 부는 상황. 똑같다. 갔다. 와, 왔다. 아, 바람이 불어서 이거. 아, 낚시 정말 어렵네. 이거 바람이 반대로 불든지. 저렇게 멀리 세려놨는데도 앞으로 온다고. 바람이 너무 불어. 바람이 불어! 정말? 아, 자리 잡으셨어. 아, 믿고 따라와서 뭘 좀. 바람이 좀. 아, 이거 정말. 아이, 에이씨, 못하겠다. 어? 어? 소유가 또? 어? 어? 바닥이요? 바닥. 확실해요? 어, 싸워! 바닥이야, 바닥. 바닥. 아. 아. 바닥잼! 바닥. 너 지금 처음 던지, 던지는 건데 어떠세요, 손님 보시기에? 네? 지금 소유 씨 처음 찌리 낚시 던지는 건데 어때요? 드론! 박드론! 이름이 박드론이에요, 누나. 안녕! 내가 곧 잡을 테니까 다시 와! 네,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안녕! 우리 좀 더 친해지자. 아직은 어색하다. 한 시간 안에 오짜 한 마리. 드론, 일로 와! 감성등을 보여주 마! 쭉쭉쭉! 쭉쭉쭉! 자세가 벌써 좋아졌는데요? 벌써 내 말을 아예 듣지도 않는데요?
아, 보이네. 이게 지금은 보여요. 이 악령을 평강으로 바꾸니까. 제대로 된 들물이 가기는 간다. 들어! 초자도 놀래미! 드디어 시작됐다! 아, 둘째 서서야 되는데 아깝다. 야, 첫수 아니야? 어? 그런 말씀이야. 그치? 내가 처음 넘었지? 네. 차. 한 사례야. 잘 가라! 나 또 잡으신 줄 알았어. 나 잡고 싶다. 아, 바람이 더 불어. 아! 아이씨. 짜증나. 작가님. 드실래요? 제 처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형님, 제 경규 형님 이거 갖다 드릴까요, 말까요? 그래, 갖다 줘. 아, 형님, 아, 갖다 드리지 말라 그런 줄 알았는데. 네. 머리가 있을 때 가야 성의가 보이는 거야. 형님, 제가 아직 30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매직컵 있어요. 그 종이컵은 제가 폭염 수술 어렸을 때 이렇게 해놨던 건데. 형님! 커피 드실래요? 커피 한잔 해야지. 형님, 우리 망했죠? 망했다. 제대로 망했죠, 지금. 왜냐면 앞바람이 세가지고. 네, 지금 안 돼요, 형님. 캐스팅이 안 돼, 캐스팅이 안 돼. 난 캐스팅을 저분이 한번 한 거야. 아, 진짜요? 지금까지 계속 이거 뭐 싸우다가. 여기 진짜 잘 잡힐 것 같은데? 이따가 연락 와야 되겠다. 고마워. 예? 맞아가. 맞아가. 예. 우리 항상 하나야. 그러니까요. 어? 도시에서도 저 챙겨주세요, 형님. 어, 맞아가. 우리 하나야. 네. 어? 그 영어를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요? 뭐? We are one. We are one. 그죠? We are one. 아멘. 오케이. 할렐루야. 누나 커피 드실래요? 춥죠? 어. 춥고 외롭고 쓸쓸하고 집에 가고 싶죠? 어, 지금 조금 가고 싶어. 소유 멘트 나올 때 됐어. 아니, 이 짓을 왜 해요? 누나 지금 되게 여기까지 참았어요. 아, 이제 나올라 그래요. 곧 나올 것 같아. 이게 방송 보니까 자꾸 막 물때 얘기하고 바람 탓하고 이게 어쩔 수 없이 기대해. 바람 파도가. 아. 역시. 조심해요. 우리 화이팅! 유소영. 화이팅! 화이팅. 어, 왔다. 아니야. 사당이라니까. 아. 아, 온 줄 알았네. 왔다. 어, 어디? 어디? 왔어? 우와! 와, 저 뭐야? 왜 이렇게 빵 대구다, 대구! 우셔. 와, 어디? 어디?
빵빵 대구다 대구. 잡어가. 우와. 팔뚝만한 보검이다 보검. 우와. 우와. 빼지 못하여 그거 갖고. 이거 무슨 프로가 잡곡이나 잡고 있고. 베이비 대구. 오, 쟤 떨어지는 거 너무 불쌍하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 또르르르. 누나 왜 저래요, 지금? 한 마리 나온다. 자, 저희 아버지 한 마리 주소, 한 마리 주세요. 아, 바로 예, 바다 여기까지. 아, 여러분, 이거 야수이 넘치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 맛이에요, 낚시는! 극힌 파도와 이 불어낚시는 차가운 바람 앞에서도 끝이 없는 달아보겠다고 이 연사 여러분께 외칩니다! 또 잡았어? 추잡에서 이 연사 반드시 감성금을 올리겠습니다. 힘주어 여러분께 외칩니다. 오! 이강혁! 이강혁! 여러분의 여러와 같은 성우의 힘으로 잡으라도 올리겠습니다. 바닥에 걸렸다. 지구의 한 70%가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발에 물이 들어가가지고 발가락이 차갑습니다. 아! 아! 에이! 젠장 이거! 에이! 딱 제가 어깨 넘어갈 쯤에 놓으면 돼요? 하나, 둘, 셋, 고! 좋아요! 저는 포인트 이동하겠습니다. 누나 이따 안 잡히면 쩔러 와요. 제가 잡고 있을게요. 왠지 잘 될 것 같아 저기. 형님! 형님! 우리는 하나니까 제가 왔습니다. 거기서 여기서. 우와 눈 온다! 낚시하면서. 눈 온다 눈! 이런 날 낚시하는 관자들이 어딨냐? 눈 와라! 눈이나 와라! 눈이나 펑펑 와라! 또 잡았어요? 잡았어? 레브런트야! 어? 이카프리오야! 바다에서 눈 오는 장면을 시청자 여러분 보세요! 어우, 허리야. 잡고야 말 테다. 한 마리는 꼭 잡고야 말. 낚시가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 소유는 속이 상한다. 파도가 바람이 야속하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죠. 아 배낚시 해야 되는데. 아 배낚시면 이거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갯바위 낚시는 나랑 안 맞는 걸로. 아닌 것 같아요. 조지 그루니. 철부지 삼촌 경규는 소유의 그런 모습이 안중에도 없나 보다. 남는 건 고기가 아니야.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 덕하형님. 볼락이나 하시죠. 감성돔은 나온다는 감성돔. 감성돔은 무슨 볼락이나 가시지요. 볼락은 무슨 그냥 집에 갑시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소유가 결국 드러누워버린다. 야 소유 괜히 와가지고 고생만 하네.
정글의 소치랑은 다르지 여기는. 여긴 추워. 어, 왔다! 왔다! 누가 잡은 거야? 뭐야, 뭐야? 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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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아, 진짜였어! 아, 잠깐만. 아, 진짜였어! 아, 잠깐만. 또 꽝이다. 서희가 다 살리는구나, 프로그램을. 바라보는 경규 삼촌의 마음이 무겁다. 진짜 거지 돼서 왔습니다. 왜? 저 넘어갔다가. 잡은 물고기 어디 있어요? 놔뒀어. 소유야, 요 언덕 있잖아. 네. 여기 넘어가면 길이 하나 있어. 네. 그거 집에 가는데 차 와 있어. 제가 포트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나 되게 진지하게 듣고 있었던 거 알아? 어? 뭔가 되게 진짜 되게 진짜 포인트 알려주는 줄 알고 네네 이랬는데 너 가서 집으로 가면 돼. 용왕님이 오늘 안 오셨어. 아, 날씨가 너무 힘드셔서 용왕님도 집에서 쉬시나 봐요. 오늘은 마닥 데이가 아닌가 봐요. 근데 마닥 나이트가 될 수 있으니까 다시. 마닥아. 네. 여기 이소룡 낚시 한번 보여줄게. 형님, 제가 그거 금방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 볼 수 있는 자리를 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반기에 개그 그 이소룡 있잖아요. 어. 저는 그걸 놓쳤어요. 형님의... 아, 빠졌다고? 네, 못 봤죠, 저는 어리라서. 알았어, 마다가. 미안해. 가자! 형님 쿵푸 출신 아니세요? 와! 형님 옛날 영화 한 개도 무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했지. 무술이 뭐 고기를 잡았으면 좋겠다. 아, 진짜 너네 입질이 없어. 10분? 30분? 아, 돌아버리겠다 아주. 개빠이 바보 되고 있다 바보. 바람이 잠깐 섰다. 한 마리 낚어야만 나 진짜. 남성동 얼굴 한번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에휴, 밥풀 더 먹어. 야, 이게 나 아니면 잡을 사람이 없어요. 왔어, 왔어, 왔어. 뭐야? 왔어, 왔어, 왔어. 누가 왔어? 우와! 누가 왔어? 이런 게 온다, 이런 게. 30대. 아, 맞지 안 된다. 다행이다! 왔다, 드디어 왔다, 왔다. 한 30cm 되는 감성돔입니다. 야, 이 주자도 해서 좀 부끄럽긴 하지만 29cm. 일단 저녁에 맛은 보겠습니다. 으쌰. 5분 남았어, 두 번 더 캐스팅. 5분이라고? 걷자 걷어. 포기가 빨라야 된다. 아, 진짜 미치겠구나. 아, 줄을 빼 그냥. 끊었어요 제가. 끊었다. 줄도 끊고 너 그냥 인전도 끊어 이제. 아주 열이 맞춰가지고. 아이씨. 이길 또 망가져. 그거 제가 들까요? 벗어나야 돼.
결국 성을 다 했는데 안 된다. 열심히 했다. 아유. 진짜 최선을 다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어떡하냐. 감성돔에 굶주린 도시의 하이에나들은 결국 밤볼락 사냥에 나섭니다. 오징어를 쓸어 달라고 그래갖고 쓸고 민물새우야. 일단 민물새우를 한 마리 껴서. 반세기 무사는 투머 재미끼를 준비했군요. 어? 지가 안 서야? 아, 그래야? 들어가라. 진짜 뭐든지 잡고 싶다. 뭐든지. 섰다. 섰다. 드디어 섰다. 에이, 뭐 전혀 입질이 없는데 무슨. 민물 새우를 껴서 안 먹나? 크리를 껴볼까? 아 미친다 이제. 어, 내 안개가 났지? 아 이따. 안경 뜨고 안경 차고 잡혔다. 아, 나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모든 설치해 드려요? 네. 어우 뭐야? 아 원래 야 약간 그렇더라고. 이게 녹색으로 때려주면. 이게 모인다 그러더라고. 아 진짜? 내 책 보니까 그렇다. 이거 오징어 잡을 때도 외국에서 미끼 낚시할 때 볼락뿐이 아니라 이, 이거 아니면 파란색을 많이 써요. 배 뒤에다. 우와 이게 불빛의 강도가 장난 아니에요. 그렇지. 자식들이 물 텐데. 이건 볼락은 원래가 너무 나와. 그래. 진짜. 그들이 익히면 험 먹을 텐데. 나오면 정말 좋은 낚시인데 이게. 막 열 마리씩 달려오는데. 이제 볼락만 오면 되는군요. 형님, 어. 나이트클럽입니다. 아, 태권이를 데려왔어야지. 예, 요거 태권이 딱 여기서, 형님. 어. 한 낚시하면 이거 진짜 카바레 낚시인데. 좋은데, 요거. 야, 요거 좋은데. 조명 야, 딱 맞고. 이 음악 딱 깔아놓고 있네. 예? 내 필요 없다. 사장님 들어가 있을게요. 어, 어서 오세요. 손님 어서 오세요. 몇 분 돼요 이러니까. 웰컴 투 도시 나이트. 투바틀. 우리 합석 시켜주세요. 합석 테이블 6랑. 특집은 웨이터 이덕화입니다. 아 그래요? 형님 양주 하나 가시죠. 아 양주가 문제가 아니고 물도 안 좋고 에이 11시부터 연예인들 나오니까요. 아 그래요? 마다 또 나온다는데 나옵니까? 예 마닥이라고 요즘 아주 뜨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요. 예. 여기 어느 클럽이죠? 아니 양주 안 가시니까. 양주 먹어야지. 예? 양주 3병. 아 바람 참. 여기 조그만 생선들이 있다. 춤 같은데 춤? 불빛이 되게 좋아하네. 이건들 되겠냐고 이 추위에. 난 주자도가 이렇게 추운 건 또 처음 보네. 접으시죠. 이렇게 접으시지 않으니까 되게 슬프다. 갑자기 접기 싫은 마음이 생겨요. 딱 10분 타임. 접으시죠. 5분. 5분. 아 진짜 뭐든지 잡고 싶다. 진짜 몰락 아니라. 볼구, 볼파이러, 볼. 볼록. 볼록 끄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니요, 저기에서 카메라가 어느 거지? 아, 저기에서 카메라. 사카야? 아. 아니, 드론도 저기에서입니다. 아, 뭐야, 이거? 저기에서는 드론입니다, 형님. 국내 최초. 저기에서냐? 예. 국내 최초야? 예. 볼라고를 저기에서 찍어도 재밌을 텐데. 보통 나와라. 아, 형님, 어? 제가 그 지리산 가면 너구리들 있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야, 지리산 너구리. 이름 신나. 왜 외계인 같아? 외계인. 먹을 것은 산짐승들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형님? 그래. 이번에 그짝 난 거예요, 형님. 닭이나 한 마리 잡아 먹어볼까? 이러고 껍질 떼고. 네. 야, 뭐 먹을 거라도 찾으러 다녀야 되겠지. 네. 아니 저게 걔 어디 갔지? 거기 갔어? 누나 몸살 걸려서 주무시고 계세요.
자고 나면 우대해지고 자고 나면 초라해지는 나는 지금 지구의 어두운 모퉁이에서 잠시 쉬고 있다. 야망에 찬 도시의 그 불빛 어디에도 나는 없다. 이 큰 도시의 복판에 이렇듯 철저히 혼자 버려진들 무슨 상관이냐.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다간 고호란 사나이들 속은 여보세요. 철수 준비하겠습니다. 여보 있겠냐? 억울해. 억울하다. 뭘 한테 잡고 싶었는데? 잡을 수 있었는데. 내일 물러설 수가 없어요. 알았어. 나도야. 야, 나 아까 진짜 열심히 했어. 오늘 같은 찬스가 없다고. 한 마리만 잡으면 1등인데 얼마나 좋아. 야, 근데 왜 이렇게 안 나오네? 에이씨. 근데 형님. 이게 형님. 제가 뭐 야, 수원 떨어지면 고기가 안 나와 이런 거 안 믿었거든요? 아이, 그건 사실이지. 예, 보니까 사실입니다. 수원 떨어지니까 안 나와. 사람도 추우면 안 나오는데. 그럼. 날씨야, 날씨. 도움을 안 주는 날씨. 호유. 네? 추웠어? 네. 아니, 아주머니. 아, 어떻게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나왔어? 아예 앉았어요. 아, 잔 건 아니겠지만. 씻고 후다닥 나왔죠. 빨리 맛있는 거 만들어 드리려고. 그거야? 빨리 하고 자고 싶어서 그런 거야? 진짜요. 그래, 참 귀한 거 한 마리 잡았다. 우와. 그거 참 쓰레기, 어렵다. 쓰레기 어디다 버려야 해요? 어, 쓰레기 내 담당해야죠. 쓰레기 봉지 주세요. 누나, 내 이거에 3배를 잡으시길 바래요. 쓰레기통. 네. 훌륭한 걸로. 마닷. 누님. 여기 있다. 네. 근데 저 삼시 한 마리 갖고 뭘 하죠? 어, 저 지난번에 갈치 한 마리로 우리 햄버거 해 먹었잖아. 이거 한 마리면은 뭘 못 하겠어? 귀한 거니까 조심해 다뤄줘. 네. 지금 만드는 건 생선가스 오믈렛을 만들 거예요. 네? 생선가스. 생선 오믈 감성 돔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 좋아요. 카레를. 카레에서 변했구나. 아니야, 카레예요. 카레야? 카레인데. 오므라이스를 했다, 카레를 했다. 카레예요, 죄송해요. 카레 아니었어? 카레예요, 맞아요. 집에서 자주 해먹기는 해먹니? 저 요리, 저 아이돌 요리 선수권대회 2등 출신입니다. 그러는 것도 있었어? 아이돌이 몇 명 있는 줄 알아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아, 냄새 좋다. 감자 넣었어? 네, 그럼요. 야, 요리 대회에서 2위 했대. 난 깜짝 놀랐어. 난 집에서 뭐 가끔 해 먹어보냐고 물어봤는데 큰일 날 뻔했다. 소유가 이거 와가지고 한 몫을 해주니까 편안하네. 이 소유의 어떤 거. 짐 찍지 마요, 안 예뻐. 어떤 거. 짐 찍지 마요, 안 예뻐. 우와, 우리 무릎 감독님 거절하는 사람 최초. 전 아직 초보라 예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예쁜. 맛있게 완성되어 아니야, 있는 모습. 아니야, 오늘 넌 충분히 예쁜 모습을 보였어. 지금 찍어도 돼, 찍어도 돼. 아주 뒤인다. 이야, 이제 슬립스틱을 하는데? 근데 이제 생선 들어가고 밥 들어가고. 한 개로 가는 게 낫겠죠? 그래, 튀길 거니까. 30cm에서 나온 그 덩어리. 이 정도 살린 거면 대단한 겁니다. 그럼, 마다시니까 이만큼 나왔어. 아, 여기 있다. 아홉 조각 꺼냈어요. 아홉. 마닥이야. 네. 저 마닥, 저 그거 어디 갔나? 뭐야? 식초 있나, 식초? 식초 여기 있습니다. 어, 왜냐면 이게 이 평선 비린내를 좀 식초로 좀 지워줘야 돼요. 마닥이 배선이 늘은 것 같아요. 오늘은 좀
힘들었어요. 생선이 너무 작아갖고요. 생선이 작아서? 생선이 작아서? 너 왜 그래? 그냥 하던 대로 해. 형님, 저라도 못한 거 아니야? 오, 역시 키 190. 맛있어. 와, 대박이었다. 쪼가 멋졌다. 와. 그럼 누가 못하는 줄 알아? 생각을 해봤는데 힘들 것 같아. 빵가루 좀 덜어드릴까요, 선배님? 왜? 이거 아주 빵가루 묻힐 거 덜어놓을까요, 여기다가? 아니, 그... 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재료를 이렇게. 아, 냅둬. 아, 네가 가져가. 아니. 더 편하게 쓸 수 있게. 편하게 쓸 수 있게 덜어놓을까요? 나 재현식 이후로 많이 민감해져 있어. 맞다가 그러니까 조금 자제해줘. 자제해줘. 에이, 뭐 스트레칭 좀 도와드릴까요? 아우, 나 어깨가 결려. 집게 찾아줘, 집게. 형님 집게 같은 거 안 쓰잖아요. 손이 집게라고. 아니, 너 되겠어? 네, 이 정도면 딱 거의 익었어요. 여기 위에다 얹혀, 네. 와, 기가 막힙니다. 이 불이 좋으니까 그 좋다. 불이 서면 금방 된다. 야, 기뻐해. 아, 근데 이거 냄새가 되게 좋아요. 어? 아, 괜찮다, 쉬고. 카레 넣으면 좀 뜨뜻하게. 이 확 산다. 잘한다. 아, 저는 솔직히 오늘 소유 씨가 좀 다시 보이네. 오, 요리대회에서 2위 했던데. 아, 최고다, 최고. 아, 기가 막힌다. 최고다, 최고. 잘 먹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유, 정말 잘 먹겠습니다. 아, 또 진짜. 아우, 리저. 복덩어리야, 복덩어리. 소유, 복덩어리. 주자에서 눈 맞으면서 잡은 30cm 감성돔. 감성돔 처음인가? 맛있어. 그래. 부드럽다. 좋아. 야. 한 번씩 도시에 나와서 먹는 음식이. 그럼. 저는 한 번도 밥을 안 남긴 적이 없어. 음식이 안 남기더라고. 그 생선 가스는 좀 아껴라. 칼이 좋아하는데. 사이다 하고 뭐. 카레만 먼저 먹어. 와, 오늘 시원하게 당했어요, 그죠? 뭘? 낚시요. 추운 날 그렇게 당하는 거지. 더울 때 당하는 거랑 추울 때 당하는 거랑 확실히 달라요. 아, 힘들어. 오늘은 민호의 날이 아닌가요? 아, 날씨까지 이렇게 징그럽게 더워 그래. 아우. 깊은 어. 아, 추워. 춥다. 여태껏 추위다. 이런 날 낚시 나온 게 이상한 거야. 소유는 그 왕포 체질 같아, 내가 볼 때. 소유 내가 볼 때, 형님. 왕포 쪽으로 한 번 더. 글쎄, 네. 뮤직비디오도 찍었죠. 네. 그때 진짜 더웠을 때하고 오늘 진짜 추웠을 때하고 어느 게 낫습니까? 저는 지금 오늘 추워서 갖고 더운 데가 난 것 같아요. 춥고 덥고 떠나서 고기 잡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요. 추워도 좋고 더워도 좋아. 고기만 올라오면 다 잊어먹어. 아까 그 볼락인가 뭔가 그 저기에서 카메라로 찍는데 진짜 비참하더만. 피디는 잡으라 그러지. 고기는 없지. 선장을 한심하다고 쳐다보고 있지. 게스트분은 쓰러져 있지. 게스트는 널브러져 있지. 아, 얘가 있는데. 뭐야. 근데 입질이 얼마나 입질이. 내가 하락을 입질하겠습니까, 그냥. 내일은 날씨가 좋으면 감성돔이 그냥 그렇게 어휴, 형님, 소유가 이 카레라이스가 여사롭지 않네.
진짜다. 예? 네? 야, 그럼 매주 요리만 해주고 가면 돼? 셰프로요? 어, 써 왔다가. 야, 2등이야. 예? 2등 했대. 감동이야. 야, 이거 못 먹을 줄 알았어. 야, 진짜 갈치 이후에 최고다. 그때도 감성돔 햄버거였어요. 이놈의 감성돔이 저주가 내리네. 아, 소유야 잘 먹었다. 아닙니다. 아, 이 카레가 감동적이었어. 진짜 맛있어. 근데 튀김이 진짜 하기가 막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잘 튀셨네요. 아, 이거? 아, 조직에서 갖고 오는 거야. 아, 브로피. 브로피를 한번 브로피 가신다고. 예. 아, 뭐 준비하셨는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 소유. 별명이 어머니 퀸입니다. 별명이 어머니 퀸입니다. 어머니 퀸? 어머니 퀸? 이제 뭐지? 어머니 퀸? 이제 뭐지? 무슨 뜻이야? 음원 퀸이야, 음원. 음원. 어머니 퀸! 발음을 똑바로 해라. 차트 올라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음원. 예. 음색 퀸. 퀸, 퀸. 음색? 예. 여신이에요, 이 목소리 좋은 걸로. 듀엣의 여신. 듀엣? 듀엣. 둘이 부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킥스하고. 그게 대박난 노래죠. 킥스하고 가수 킥스. 아, 킥스 걔는 뭐 선수도 아니잖아 이제. 킥스 그 래퍼하고 같이 노래 불러가지고 그게 대박 쳤잖아요. 네. 아, 역시 형님. 아니 음색 야, 킹 그냥 나온다. 예. 킹. 야 오늘 특별한 저녁 시간이네요. 야. 음색이 예. 난 내 목소리를 듣나 그랬어. 정말요? 저도요. 어, 그 생김새하고 목소리는 정말 딴판이구나. 맛있습니다. 날 같은 거죠. 들어올 때. 약간 몸매 칭찬하시고 이제. 아니 들어올 때 목이 쉬었다고 그랬잖아. 원래가 좀 쉰 소리가 많이 많구만. 네, 허스키예요. 허스키예요. 너나 목소리 톤이 되게 유니크하다니까. 형님, 정기구와 같이 부른 그 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난 잘 모르지. 한번 들어보세요, 형님. 남, 아, 모른다. 내곡인데 미곡인데 내곡이네. 어, 그죠. 내곡인데 내가 잡은데 내가 잡은데. 내곡이 같지만 내곡이 같지 않은 너. 그렇지 그거. 네 곡이 네 곡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곡이는 내곡이었단다. 이런 노래예요. 내곡인데 미곡이 같지 않네. 헷갈리네. 어, 한번 들어보세요, 형님. 하이. 네 거인데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나. 오 왔다 왔다. 누가 잡은 거야? 오 왔다 왔다. 아아아아아 아, 갔어. 없잖아. 아, 아, 뭐 하는 거예요? 잠깐만. 네 거 같은 나. 이겁니다. 이거 어디서 듣던 노래 같다. 내 입질인데 저 사람 입질인데 뭐 헷갈리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네. 네. 낚시 노래예요. 미용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난 좀 미용하고는 관계없다. 이 자식이 왜 크게 웃어? 아... 너 이제 알았어? 아... 아니야 근데 진짜 미용하고 관계가 깊지. 남의 걸 쓰는데 하고 생각을 해봐. 죄송합니다. 그리고 형님. 아이고 뭐야.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낚시는? 갯바위 낚시라. 딩동댕. 가장 싫어하는 낚시. 다시 나랄 낚시. 너 내가 얘기하는데. 한번 잡으면. 그렇지. 마음이 싹 달라지지. 예, 예. 누나가 엄청 답답해 하더라고요. 혼자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모르니까. 그럼.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이걸 굳이 왜 하지? 어, 그런 거지. 이해합니다. 이게 저는 처음 왔을 때 이제 바다를 얘기니까 입질이 오는 것도 잘 못 느끼겠고 짜증나고. 그렇지. 이거 캐스팅 다시 해야 되고 막 그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원래 던지면 바로 물어야 네. 되는 거거든. 그리고 그 아무 고기라도 요만한 거라도 잡혔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 중간에 한번 놓친 그 고기가의 정체가 너무 궁금했어요. 무조건 놓치면 도돔이야. 네, 네. 네. 무조건 300만 원짜리. 야, 아니, 진정한 낚시꾼은 그 생선 몇 마리 좌우되지 않아. 정말이야. 그냥 해. 뭐 잡혀도 하고 안 잡혀도 하고 누가 잡으면 화내고 하는 거야. 잡으면 다 해봐. 잡았다. 아, 잡았다.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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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내가 이래? 내가 이래?
형님 아들하고 같이 몰인지 좀 하세요, 제발. 확인하겠어. 난 요새 보면 자. 일찍 자. 그래서 그 다음 날 다시 보기로 또 봐. 아유, 나 엉성해. 내가 왜 이러니? 나, 원래 게스트 토크가 이래요. 나이 들어 봐. 이 정도, 이 정도. 잠깐 이제 프로필 한 5분 해주고 네. 그다음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야. 어? 좋습니다. 근데 너는 진짜 특대우를 받는 줄 알아. 특대우, 특대우 진짜. 뭐 특대우잖아. 너 계란 후라이 하고. 그럼. 가르쳐서 이런 거 했기 때문에. 가르쳐서 이런 거 했기 때문에. 아니 책이나 좀 읽어 임마. 해놨어 그 자식아. 책이나 좀 갖고 있고. 아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냅두는 거예요? 차가운 중에. 책 좀 보고 임마. 항상 임마. 생각하는 모습. 이런 것 좀 해봐봐 임마. 안 먹어. 해놔 뜨고. 야 맞아. 야 임마. 후라이 먹어. 임마. 아유 성질은. 안 먹어. 야. 후라이 먹어. 임마 이미 들었더라. 이거 내가 먹으라고. 우리 형제잖아요. 책 좀 봐, 책. 제발 또. 아, 우리는 하나인 줄 알았어요. 야, 책 몇 권 보내줄게. 내가 책 보내. 야, 책 좀 사색 좀 해, 사색. 형이 책을 100번 읽어도 회는 못 떠요. 내 마음 같은 이라고. 형님 붕어잖아요. 형님 붕어잖아요. 아, 죽겠네. 나 이거 다 먹어. 나 은재고. 야. 밥 먹자! 나 배 주 한 번 나! 아. 아. 볼 떨었는데. 맞아요. 오, 내가 죽여 놨어, 다리에. 자. 저희가 형님 있으니까 이 주자들의 밤이 아름다워 더더욱 아름다운 것 같아요. 소유 씨가 딱 아 이게 힘들겠구나 싶을 때부터 자꾸 나가 원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런 날 낚시 아니에요. 낚시 싫어하게 될까 봐. 그럼 오기 생겨요. 내일 너무 누나가 잡았으면 좋겠어요. 잡아.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낚시 안 하는 날이야. 아 여기는 오늘 수십 번 했어. 하지 말았어요 형님. 스케줄이 그렇게 잡혀서 한 거야. 이해해. 내일은 잡을 거예요. 내일은 내가 내일 보여줄게. 아니 들어올 때 보니까 바람이 좀 잠잠하더라고요. 파도도 좀 춥고 수온도 약간 추워 아직도 얼음이 안 녹아. 그래서 아빠가 밑에 연탄풀 좀 떼가지고 수온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전화해가지고 연탄 떼서 형님 내일 어떻게든 간에 2도까지 내일 한번 잡아봐. 내일 아마 저 까무라칠 거예요 형님. 뭐 그렇게 되겠지. 내일 규칙을 한번 정해보죠 형님. 내일 규칙 오늘과 네. 전과 동화냐? 아니요. 제 생각은 있습니다. 대상 뭐? 내일 사탄을 제일 이상 잡는 감성놈을 잡는 사람에게나 그 사람이 받고 그 다음에 선택의 한 사람을 뺏을 수 있는 두 개를 딸 수 있는 형님. 갈수록 흉악해지는 거야. 그 남의 거 하나 뺏고 예. 남의 거 하나 뺏고 예, 예, 예. 내일 규칙은 바짝 이상 계약진 하나 주는 거 하나 주고 하나 주고 네. 그 1등에게 다른 사람의 뺏을 수 있는 권한 뺏어서 누굴 주든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할 거야. 나는 만약에 내일 하나를 뺏는다면 소유에게 달아주고 있어. 근데 이게 아... 되게 웃긴 게 누나가 이기면 누나는 바로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한 방에. 얘도 갯바위예요? 아니 선상이야. 찬스가 다 똑같아요. 네. 저희 씨가 오늘 갯바위에서 너무 얼어붙으셨는데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와 이렇게 게스트를 위해서 이렇게 스케줄 변경은 최초예요 또. 네 최초입니다. 아, 누나 좀 자주 나와달라고요. 아니, 바람은 없나? 선상은 너 도약답 뭐 실력이 20%예요. 얘 어복이야. 어 죽겸 살기야. 네. 누구 하나 잘 된다 그러면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는데. 야 이번에 그거 한번 바꿔봐라. 천사같이. 어우 그 오빠 뭐 양 너무 잘해줘요 막 이렇게. 형님 내일은 이렇게 합시다. 소유가 잡을 때까지 우리가 옆에서 지켜 서 있읍시다. 아니에요 안 그러셔도 돼요. 그래 그래 밑반이나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야, 해본 소리야. 그걸 해야지 뭐. 너랑 같이 그런 거 어딨어? 너 내일 고기 잡아봐. 바로 올라가는 수가 있어. 서희 씨, 이 세 명의 케미를 오늘 하루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좀 잘 포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대화가 되는지 신기한 느낌인데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어요. 네. 미안하다 이런 아주 그 네가 봐선 안 될 이런 꼴을 보여줘가지고 미안하다. 아닙니다. 밖으로 미안해. 괜찮습니다. 내 고기 그만 잡아. 내일은 바늘 없이. 내일은 바늘 빼고 해. 고기나 나왔어. 바늘 피나 그렇게 해. 그렇게 한번 해봐봐. 아, 진짜. 아니, 메시처럼 한번 해봐봐. 한번 비닐 착을 보면 막 예? 줄이 없는 낚싯대로 그 구름의 구름 위에서 무어를 잡는 거야. 없을 무. 네. 황금 비늘을 가진 무어. 노즐 무. 노란 줄에 고기가 없는. 지금 바꾸셨잖아요. 색깔 바꾸세요, 형님. 바꾸려고 그래. 마줄 무. 어떤 줄을 바꿔도 고기가 없어. 레인보우. 자, 마무리하세요, 형님. 내 고기 힘든 네 고기 아닌 내 고기 같은 너. 내 고기 힘든 네 고기 아닌 내 고기 같은 나. 도시 어부인지. 도시 어부. 수자자 편, 과연 이들은 꽝을 칠까요? 참나. 아, 전화를 봐, 임마. 어서 오세요, 네. 형님! 우리 기다리지 않았어요. 금방 왔어요. 늦게나 오르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겼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화가 난 것처럼. 아유, 죽겠다. 늦는 수도 있네. 야, 근데 바람이 좀 덜 불어? 밖으로 어떻게 됐어? 실이 어제보다 많이 기운이 떨어졌어. 어제보다 훨씬 따뜻해요. 날씨도 따뜻해진 거지? 아, 형님, 모두 다 풀렸어요. 야, 우리 마음은 좀 풀어지면 되는데. 어떻게 좀 해요? 그렇지. 어디요? 여기. 어, 파도도 좀 잘 오고. 형님, 오늘 아주 장판입니다. 아, 좋은데요? 와, 어제랑 야, 너무 다른데요, 형님. 나가고 싶다, 나가고 싶다. 짱이다. 나가고 싶다, 바다로. 차에서 빨리 나가요. 내가 생각했던 낚시할 때 느낌이 이 느낌이었다고. 장 PD, 그 저 특하인이 늦게 나오신 거는 편집해서 잘라주세요. 아, 왜냐면 저 배우의 이미지에 금이 가니까. 왜? 아니야. 형님 늦으신 거 처음 봤어요. 되겠죠. 그가 늦게 나오라니까 이런 부상사 생기잖아. 그가 늦게 나오라니까 이런 부상사 생기잖아. 새벽 4시 나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마죠. 저 없을 때 그렇게 하세요. 아, 미안하다, 너 때문에. 오늘은 갯바위 낚시가 없죠? 네. 지금 나가면 감성돔 선상 낚시로 하루를 보내게 되고. 네. 오, 선상을 하죠? 어제 식사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40cm 이상의 감성돔 최대어 한 마리를 낚는 분이 오늘의 배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배지를 하나 가져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그럴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 빼놔서 아무나 줘도 된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예지 씨 4자를 내시고 가시죠. 5자야. 아, 형님. 어때야 됩니다. 4자. 오케이. 수자도 4자! 4자! 감성돔! 4자. 이거 타요? 많이 들어본 4자. 입에 대. 안녕하세요. 신재호. 강지연. 가시나. 아이고. 자, 가자. 파이팅! 저 도라이 왜 저래? 야, 그러다 고기 못 잡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 형님, 이렇게 하면 다 정성 드리는 거죠. 오늘 느낌이 괜찮은데요? 좋아, 좋아, 좋아. 자, 준비하시면 된답니다. 자, 비켜. 비켜. 자,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벌써요? 형님, 화이팅! 아, 형님 너무 빨라, 진짜. 형님, 한 번도 같이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냥 야 동생들아 낚시 같이 하자 이런 적이 없어요. 아니 한번 던져보겠다 이거야. 아, 그래도 형님 애들 어떻게 됐나 경기야 너는 채비가 됐니 이런 거. 아 채비 이런 거 다 해갖고 오는 거 아니야 집에서. 아 그래도 형님 앉아있다가 커피 한잔 하시고 동생들 형님 지금 목줄도 못 구했어요. 어 물은 그럴듯하게 간다. 오늘은 진짜 빼치고 놔버리고 누가 잡아도 박프라 오자 같은 거 한두 마리 들어가야 되나. 내 채비까지 꼼꼼히 챙겨주고 그래서 내가 혹시 인턴 하더라도 오늘은 빼지 안 뺏을게. 오늘 아 예 일종의 그랜데 덕하였고 내 뺏게. 내가 저걸 못 보겠어. 한 번도 같이 낚시 시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대한 여러 가지 그래. 박프라 고향 사람이야. 고향 사람이야. 우리 맞네. 그러고 보니까 두꺼미 형제잖아. 두꺼미 예. 형제. 잠시 잊고 있었어. 잠시 잊고 있었어. 예. 우리가 한금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박프로! 경기 형님! 박프로! 사랑해! 사랑해 박프로!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쟤들을 채비를 해드리다 보니까 지금 새록새록 새록 새록 떠오르네. 나 떠오르네. 예. 나의 저거 또 있잖아. 형님 그러면 포인트도 포인트도 오늘 적을 피해서 중간 쪽으로 가십시오. 밑밥이 모이는 자리도. 야 소윤은 어디 있어? 화장실 가셨어요. 쭉쭉쭉쭉. 여보 이거 당신 찐데 3L은 뭐야 뒤에? 사이즈 G 사이즈. 와. 옷 사이즈처럼 G 사이즈. 야 그 찐은 뭐야? 봐봐. 아 이거 뭐 잡을 때? 이걸로? 어, 이거 송대찌 아니에요? 형님, 형님 그거 한번 다시죠. 이게 매트야. 아, 이거 닮으면 잘 보이긴 하겠다. 어? 몽둥이 같아요 그래. 형님. 한 번만 써주세요 형님. 아 웃기는 아저씨야. 볼도 없어요. 바로 해야 돼. 배에서 발밑에 놓을 거니까. 아니 그거 이만했습니까? 제주도에서 홍대찌. 오! 뭐야 이거! 우와! 괴상한 고기 잡았어. 재미나게 생긴 애다. 나도 참봤다. 오, 입이 뭐 이렇게 생겼어. 우와! 진짜 크다 우와, 이거. 형님! 아, 형님 그거 찌가. 찌만한 거 좀 잡아주십시오. 노란 줄에 왕찌. 와, 노왕찌. 야! 바다가 형님 기립해라 기립 왕찌 떠나신다. 자 날라간다. 기립해라 기립 왕찌 갑니다. 간다. 수자도 도민 여러분 왕찌 나갑니다. 왕찌가 일어나기도 힘드네요. 일어나 일어나. 와 대박 크다 저거. 당당하십니다. 저렇게 당당한 치는 처음 봅니다, 형님. 무섭지? 예. 무서워. 저희 지금 저희 찌들이 다 도망갔어요. 형님 찌 앞에서 고기를 못 들겠습니다. 지금이 제일 좋은 시간대입니다. 아, 빨리 해야 돼. 아, 이게 참나. 아버지 저예요. 고기 좀 보내주세요. 어제 들어가지 마시고요. 숨 막힐 듯한 정적소. 덕화의 노왕찌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야, 뭐 하나 왔다. 오, 대박. 뭐 하나 왔다. 오, 대박. 야. 대박. 형님, 대박찌. 한 마리 왔다! 형님 손맛이 느껴져요? 그 아, 느껴진다니까? 소윤 씨 오셨으니까 낚싯대 들고 자리 좀 잡아야 됩니다. 아, 여보! 여보, 한 마리 왔잖아! 야, 진철! 박진철! 어디? 어디? 고기가 없어요! 어이씨! 보모야 보모.
너 지금 야! 어? 내가 말한 대로 됐잖아! 형님 대단합니다. 엉성한 거 잡으면 고기가 어찌도 안 컸다. 지 무게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근데 거기다 놀래미 잡으면 형님 욕먹습니다. 잡고기 한 5cm짜리 이런 거 물면 어떡하냐. 야, 근데 이게 물었는데도 지가 쑥 들어가 버리네. 아, 씨. 오, 좋아. 크기는 뭐가 커. 그지 마, 보고 새끼. 야, 너 저 찌를 봐봐, 한번. 장 PD 농간에 내가 완전히. 그래도 대단한 것 같아요, 형님. 이제 와줘, 빨리. 아이, 거지 같은 놈. 그 놈이 왜 그걸 먹으러 갔고. 아, 첫수로 오가 올라오네요. 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이건 뭐 또 잡고기가 물었나? 뭐가 하나 달렸어. 어, 왔다, 달렸다. 와, 우리 무사 형님 장난 아닌데요? 왕쥐도 다 잡아 먹는다. 와, 노대쥐. 노왕쥐, 노왕쥐. 노왕쥐. 어? 바닥도 있나 여기? 미끌림 생기면 좀 줄이세요, 형님. 아, 바닥인데 이거? 어, 아니요, 맞아요. 아, 바닥인데 이거? 어, 아니요, 맞아요. 어, 왔어요. 왔어요. 야, 소유 잡았다. 야, 소유 잡았다. 어, 좋아, 좋아. 누나 왔어요? 왔어. 오, 잘 돌린다. 네, 근데 조그만 것 같아. 힘이 별로 안 세요. 돌면서, 오케이. 조그만 건가 보다. 사기꾼! 뭐야? 뭐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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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민폐인데 전형적인 말하는 짐이야. 울면서 도망간 거야? 그런 식으로 방송 분량 달래요. 카레라이스까지야. 카레라이스 이유가 없어. 바닥이지, 바닥. 저 바닥 아니었어요. 저 지가 확실하게 네. 사라지고 나면 땡겨보고. 제가 뒤에서 네. 땡겨보면 땡겨. 네, 알겠습니다. 어? 왔다. 아니야? 멀어서. 아, 멀어서 그런 거야? 아. 저 소유야, 낚시 줄이. 여기 있는 줄이. 크르륵 나가요, 그냥. 크르륵 나가. 그냥 아니면 탁 나가요. 어, 울면. 네. 어? 어? 뭐지? 왜? 감아봐, 감아봐. 감긴 건가? 바닥인가? 아, 바닥인 것 같아. 바닥이야. 바닥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 아! 새로 내면데. 야! 뭐야, 이거 자꾸 올려. 저 잡힌 거에 맞는 거예요? 안 잡혔어. 지가 보여? 안 보여요. 감아, 그럼. 잘한다. 소유가 곧 프로가 될 것 같아. 아버지, 경주예요. 소유도 왔어요, 소유. 소유도 하나 주세요. 저 어린 것이 뭔 죄가 있습니까? 하나 주세요. 그렇지, 줄 거야, 아버지가. 아, 추자도, 통곡의 추자도. 아이씨, 너무 싫어. 살짝은. 아, 이 자체 너무 싫어. 아, 거기다 나온. 뭐야,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낚시는 인내야. 형님, 인내하고 못 가는 거 없어. 아, 내일도 있고. 오늘 내일 없어요, 내일 없어요. 오후에도 있어. 오후가 어디도 없어. 지금 나와야지. 아니, 뭐, 해먹으려고 해도 뭐, 먹을 게 없어. 이런 경우 처음이야. 야, 박프로는 말이 없어, 지금. 예, 박프로님 우리 배 탄 거 맞죠? 박프로는 말이 없다. 어? 어? 해봐. 아니야, 해봐. 맞아요. 맞아요.
것 같아. 온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입질 양치기 소유. 이번엔 리얼? 허, 이거 또 사기인 것 같은데 이거? 그건 누구도 기뻐하지 않아. 소유가 잘못됐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어, 아닌가 봐. 여기 고기가 아닌 걸 다 알고 있어. 아무도 소유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아. 왜? 안 오는데 왔다는 거니까. 근데 먹긴 먹었어요, 확실히. 야, 거기 좀 풀어봐봐. 어떻게 좀 해봐봐. 대만 좀. 소유야. 에? 낚시가 뭐냐고 물어봐줘. 낚시가 뭐냐? 낚시가 뭐냐? 어. 아, 낚시가 뭐예요? 반말로? 반말로? 거기 반말로야? 낚시가 뭐냐 하면 말이죠? 아니. 낚시는 인내예요. 소유야, 낚시가 뭐야 그랬어? 아, 뭐냐 말해봤는 기억도. 그치? 형님, 그 형님 잘못한 거예요. 아, 눈물 나. 낚시가 뭐냐 하면 인내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낚시 다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화를 안 내. 알아? 한석규 씨가 그래서 낚시한다고? 그러다가 아니야, 몇십 년 만에 화를 한번 내지. 그럼 화낸 당사자한테 그러는 거야. 미안하다. 나 낚시를 좀 더 다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거야. 소유. 네. 알았지롱? 네. 뭐가 걸리긴 걸렸는데 또 보고야? 야, 있지에 이 걸린 고기를 봐라. 형님 라면은 넣죠? 아, 볼라군 새끼 중에서 상새끼다. 아, 볼라군데 어저께 태어난 볼라. 야, 아유, 아이. 아이고 배야. 야, 추자 세 편 나와야 되는데 세 편 나오려면 최소 고기가 열 마리 돼야 되거든. 근데 이게 뭐 한 마리도 없으니 무슨 세 편이 나와. 영원님! 아버님! 자식을 나쁘게 만들지 마세요. 진짜 고기가 안 되니까 쓰는 접으시고 그 학꽁치를 잡으러 가시겠습니다. 자, 그럼 빨리 학꽁치 쪽으로 가보자고. 가서 안 되면 뭐 라면이라도 끓여먹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누고. 네. 자, 내외신 기사들 지금 저 빨리빨리 모여봐. 형님. 어. 이제 문제 심각합니다. 완도까지 가는 데만 차로 8시간, 10시간 와가지고. 그렇지. 지금 형님 이틀째 잡은 조항이라군. 형님. 조금 전에 잡았대. 이거 포그하고 몰락. 형님 저 놀래미. 보그 감성돔. 어떡하죠, 형? 내가 사실 모든 일에 항상 그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늘 그래왔기 때문에 그렇거든. 근데 오늘은 아, 담아 한번 발표하신다. 아, 담아 한번. 태도 바뀌었고. 예. 오늘 오후에는 네. 구매 육자, 구매 60cm 감성돔을 제가 한 마리 잡겠습니다. 진! 형님 이제 드디어 긍정의 아이콘으로 거듭 나셨습니다. 반사! 감성돔! 감성돔! 네, 자 이것으로 저희 감성당 대표님의 감성당 당이야 당. 감성당 대표님의 신년 인사 육자 붕어를 아 육자 감성돔을 잡아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말씀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에? 심장 쪽 깊이 부르짖고 싶습니다. 감성당
대표 이낙화! 지호 할머니입니다. 아, 가는 자 그리고 이제 학공지 포인트로 가서 학공지 해덮밥. 아이 좋아. 학공지 조림을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공지 만약에 안 논다면 수다도 라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출자 라면. 출자 라면. 아무도 넣지 않는 수다도 라면. 출자 라면. 선장님, 갑시다. 분위기가 진짜 한 마리 나올 것 같아. 나와, 나와. 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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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자. 나온다. 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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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자. 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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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자. 육자여 연만세. 이거 안 칠 수도 없고 환장하겠네. 아하하. 아이고 배야. 저, 저, 오후에 된다. 쟤 누구야? 가오 맞지? 네? 아, 괜찮았어. 우리 가마구찌. 가오구찌인가? 뭘 하시는 거예요, 형님? 저놈은 그래도 고기를 잡어.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들이 향하는 학공지 포인트 맞은편에는 전설의 사자섬이 있습니다. 이거 몇 마리만 잡아갖고 빨리 밥 먹자. 그럼 빨리 육자 잡으러 가자고. 오늘 점심 한번 먹기 참 힘듭니다. 아, 잡고 싶어. 아, 잡고 싶어. 너 이거는 잡을 수 있어. 나 처음에 진짜 자신감이 되게 차서 왔는데 아, 큰 거 진짜 4자나 잡을 수 있겠다 이랬는데 아, 거기 가서 큰 거 6자 잡으라니까 4자가 뭐야 쪽팔리게 시작하신 거예요? 하는 거지 지금 형님, 형님이 바로 후딱 한 몇 마리 잡아주시면 우리는 바로 라면 먹고 오, 오. 어? 몇 마리 잡아주시면 우리는 바로 라면 먹고 오, 오. 어? 아, 아닌데? 아우. 맞아. 선장님 수심 얼마나 줘야 돼? 영왕님. 미안해요. 너무 나댔나. 겸손하지 못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한 마리만 주세요. 형님 왜 그랬어요? 아, 완전히 영왕님이 완전히 돌아섰는데. 형님 아버지는 싸웠어요? 완전히 돌아섰어 영왕님이. 야 학꽁치도 안 보이네. 참 돌같다 정말. 그 버글버글했잖아. 정경은 장난이었죠. 공판장에 그 막 제주 공판지. 고기가 다 보여. 여 밑에 봐라요. 저 개떼처럼 모였잖아. 형님! 형님! 제사 전뱅이. 그렇지! 아유, 이거 얘네 왜 이래. 오, 예! 이게 학공치야, 이게. 허허, 이런 비운이 있나. 학공치요, 제가 볼 때 한 마리도 안 나오거든요. 채비를 살짝 바꿔가지고 저는 일단 감성돔을 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분만 하겠습니다. 없으면 라면만 먹겠습니다. 예. 네. 태양. 계란. 어, 잡았다, 잡았다. 오, 잡았다. 오. 없으면 라면만 먹겠습니다. 오, 잡았다, 잡았다. 오, 잡았다. 오. 오, 잡았다, 잡았다. 오, 잡았다. 오. 와! 와 크다! 뭐예요? 없으면 라면만 먹겠습니다! 오! 잡았다! 잡았다! 오! 잡았다! 오! 오! 잡았다! 잡았다! 오! 잡았다! 와! 와 크다! 뭐예요? 학공치 하고 있는데 제비를 살짝 바꿔가지고 저는 일단 감성돔을 노리고 있습니다. 잡았다! 오 잡았다! 오, 아 꽁치! 저 꽁치 아니야 꽁치? 꽁치! 형 우리 다 치고 고등어야 또 고등어! 에이! 와, 고등어! 고등어 한 마리! 고등어? 대박!
좋아! 형님 계속 잡아주세요! 거둬가! 그거 갖고 가야 돼요! 갖고 가야 돼! 라면에다 넣게! 버리면 안 된다고! 야, 요거를 범에 걸려! 라면에다! 어! 라면에다! 어! 범에 걸려! 라면에다! 어! 안 돼요, 진짜로! 뭐라고 그런다고? 범에 걸린다고. 뭐가 걸려요? 뭐에 걸려요? 마음에 걸려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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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어! 왔다 왔다! 다 풀어주셨어, 조금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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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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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어! 왔다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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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어! 왔다 왔다! 어? 뭐야? 뭐야? 어어 뭐 있다! 뭐 있다 밑에! 어이! 미끼? 어? 뭐야? 아이... 아닌데? 어? 뭐가 왔어요? 미끼? 쟤 뭐가 왔다는 거야?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상상 입질 프로군요. 안 나온다. 찾아봐야 되겠다. 찾아봐봐. 예.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 잘 되던 도시어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야, 빨리 형 라면 한 그릇 먹고 빨리 감성이 잡으러 가자. 형님, 라면 다섯 개 갖다 되겠어요? 고기를 못 잡았잖아. 그게 1인당 딱 다섯 개 끝이라니까. 좋아요. 제가 살 빼야 돼요. 이적, 이거 좀 켜주라. 이적? 사장님 어디 가셨어? 낚시하고 계세요. 야, 이거 밑밥이 달려 있는데도 안 먹네. 잡으셨어요? 뭐죠? 잡긴 뭘 잡어. 괜찮습니다, 형님. 포기하지 마세요.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아, 이거는 뭐... 잠시 멈추는 거지? 네, 너무 딥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다 있었지? 밑밥 좀 막 미친 듯이 떠야 되잖아. 보글보글보글하고. 형 이놈들이 안 뜨잖아. 미친 놈들. 형님 자리 저기 만들어 주세요. 저희 거 됐는데. 자리 여기 만들어 주세요. 학꽁치가 보이질 않습니다. 저 배에서 라면 먹고 싶은 것도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는데 이랬어요. 어? 네? 낚시 배에서 라면 먹는 거? 네. 현애. 낚시했는데 맨날 라면 먹는 거지. 현애. 1절, 1절.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 이게 바로 추자라면이에요. 아, 추자라면 예, 아무것도 안 넣는다.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란조차 들어가지 않고. 어, 너무 추잡하다 이거야. 아. 그릇에 좀 넣을까요? 아니, 그릇에 넣어도 된대요. 아무것도 안 넣어야 된다며. 여태까지 먹은 것 중에 제일 슬픈 사진입니다. 도시어부 먹방 사진. 그래, 한번 올려라. 눈물이 앞을 가린다. 우리 도시어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님? 이거 먹으면서 옛날에 먹었던 것들 얘기합시다. 그래. 아, 그거 몇 가지 있었는데. 쭈꾸미, 형님. 야, 그다음에 그 시래기 방어찜. 방어찜, 시래기 방어찜. 아, 그 태곤이 형이 해준 그래. 그 오징어찜 있잖아요. 어, 오징어. 그것도 진짜 맛있었잖아요. 오징어 순대같이로 한 거. 네. 대박이었어. 야, 그리고 지금 얘, 얘 갑오징어 회. 아, 맞다. 갑오징어 회. 쫄깃쫄깃 씹히는 게 무슨 껌을 먹는 줄 알았어. 그거 말고도 회덮밥. 회덮밥은 항상 맛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여자애가 초밥 해줬는데 초밥. 수연 누나예요. 어떤 여자가 아니라 수연 누나, 수연. 수연 누나. 그러니까 이름이 지금 빨리 생각이 안 났어. 어떤 여자라면 세 명밖에 안 나왔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형님. 너도 이제 며칠 전하면 너도 어떤 여자 한 명이 되는 거야? 아니야, 얘는 봤어? 이름이 소유 아니야, 소유. 나는 자유, 나는 자유. 소유, 자유. 너 공유해라, 공유. 너 공유해라, 공유. 영화 배우 공유해라. 야, 공유, 대방어. 형님 두유예요, 내 두유야? 이제 두유입니다. 좋아, 네? 두유. 파플입니다. 파플은 안 해줘야지. 괜찮다, 두유. 네.
나는 어? 유유다, 유유. 눈물이다, 아. 눈물 지금. 아, 어, 유유. 너무 어울린다. 유유, 눈물. 유유. 아, 그거 유유. 티티 유유. 후유도 있어, 후유. 후유. 거기가 안 잡히니까. 어. 어휴. 아휴. 아휴 좋다.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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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가 이렇게 안 잡혀. 아유,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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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 안 돼. 아이구로 바꿔. 아이고. 아유, 아유. 건더기가 없네 이런. 아 진짜 원래 건더기 없는 라면이 제일 맛있는 라면이에요 형님. 아니, 오늘 잘 될 것 같아요. 자 오우야 일방을 위해 우리가 헤맨 것 같아요. 대박 터질 때 한 번에 팍 터지게. 인생 노후가 좋아야 되고 낚시 오후가 좋아. 사자성을 바라보면서 사자섬을 바라보면서 사자라면을 아니 수자라면을 먹는 거야. 수자라면입니다. 와. 그래 TV로 봐도 이건 언제 이건 진짜 맛있어 보여. 이거 보면 집에서 라면 끓여 먹을 거야. 꼬들꼬들 너무 꼬들꼬들. 저는 완전 꼬들꼬들 스타일이에요. 싫어하시는 분들 많아. 그죠. 형님들은 어떻게 드세요? 나는 마음대로 먹어. 형님! 어디 보시? 주자라면을 먹어보시. 자, 자, 소희야. 네. 소희야, 너 복귀 했었다. 먹어라. 감사합니다. 참, 나금. 참. 누나 진짜 감사한데요, 지금? 자, 얼른. 배 이런 게 들어간 게 먹고 싶어서 배 위에서 미안해. 주꾸미? 오후에 한번 주자를 살려보죠. 어. 나 아까 큰 소리 쳤잖아. 빨리 가자. 주자도 이거 대단한데 여기. 대단히 추워요. 나만 믿고 따라온 다음 이야기. 아 이거 참 안 되네 정말. 내가 선택을 잘못한 걸까? 살짝 보고 그냥 한 마리만 손만 보고 싶습니다. 한 마리만 나왔어. 손만 보고 싶어요. 한 마리만. 드디어 시작됐다. 어, 왔다. 왔어. 왔다. 왔다. 왔어. 왔어. 야야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지금부터. 뭐야, 뭐야? 안정돔이요! 땡치! 대박! 끌어올려, 끌어올려, 끌어올려! 봤죠? 우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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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었다, 걸었다. 누구야? 누구, 누구? 장피디 운이 다 됐다고 그랬더니 쟤가 와서 살려주네. 다음 주에는 Believe Miracle.